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자, 그러면 오늘 12월 24일 저녁 우리 시장 어떻게 끝나는지 박현상 차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박현상 차장님. 네. 오늘 패션이 아주 패셔너블한데요. 네. 아유. 네. 아, 여기 오시는 분들이 패션 네. 감각도 좋아요, 되게. 네. 네. 크리스마스로 한번 입어. 옷은 주로 네. 본인이 직접 고르세요, 아니면? 네, 제가 합니다. 예. 아, 그렇습니까? 네. 감각이 있으시네요. 네. 자, 옷 잘 입는 분들이 또 투자도 잘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박현상 차장님, 아, 내가 그래서 저는 뭐 에드와르도 아니면 무조건 헨리 커튼, 네. 커튼으로 가거든요. 네. 네, 그것만 입어도 뭐 저는 행복합니다만. 자, 여튼 우리 박현상 차장님과 함께 오늘 시장 올랐습니다. 네. 대략 몇 퍼센트 정도 올랐죠? 일단 뭐 만족할 수준은 아니더라도 네. 그래도 3000포인트 탈환했습니다. 아, 0.48% 네. 올라서 3012.43 네. 코스닥이 0.41% 올라서 1007.42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지금 지수 오른 게 4거래일 연속 오른 거잖아요. 네. 근데 4거래일 연속 올랐는데 3000포인트다 할 정도면 그동안에 지수가 빠지긴 많이 했나 봅니다. 정말. 네. 그래서 조금 더 힘을 내는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오늘 그래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것 같은 경우는 전일 미국 시장 급등한 다음에 그래도 윗꼬리가 아니었고 네. 나름 양봉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시장이 그래도 오늘 미국장이 열리지 않는 영향도 좀 있긴 있지만은 네. 그러더라도 랠리라고 하더라도 손색은 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업종이 조금 다 보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저기 상승을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오늘 4거래 연속 올랐는데 특징이 개인이 4거래를 연속 팔았거든요. 네. 근데 오늘 좀 심하게 팔았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이 아, 그래요? 거래에서 1조 1000억 팔았습니다. 어이구. 많이 파셨네요. 예. 그래서 아, 네. 이게 지금 기관 투자가가 9,160억을 받아갔고요. 외국인 네. 투자가가 1,890억을 받아갔기 때문에 네. 4거래 연속 상승했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4거래 연속 팔았다라는 게 맞을 것 같고 아마 네.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맞습니다. 거 많이 파셨을 예, 것 같아요. 정확하십니다. 파셔서 이제 또 오늘 숙박비도 좀 쓰셔야 되고 숙박비 쓰셔야 될 것도 있었고요. 네. 삼성전자가 이제 8만 원 탄환을 했고요, 당연히. 네. 그리고 삼성전자를 3,390억 우리 개인 투자자분께서 오늘 많이 매도했고요. 네. 삼성전기 1983억, SK하이닉스 1036억, 그리고 오늘 그나마 올랐었던 현대차. 네. 그러면 오늘 팔았던 종목의 탑5가 최근에 그래도 힘들다가 올라왔던 업종이란 종목 위주로 좀 매도했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만큼 올해 많이 기다렸는데 이따 얘기해드릴 걸 좀 땡겨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오늘 현대차 주가를 보고서 올해 초 주가로 좀 얼마였나 확인을 해봤거든요. 근데 오늘이 지금 3.1% 올랐거든요. 네. 근데 연초 대비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오늘 하루만 아. 하루가 3.1% 올랐는데 현대차가 1월 4일 날 종가가 20만 7,500원이에요. 네. 그게 어제 종가랑 500원 차이입니다. 아. 그러면은 현대차는 올해 첫 거래를 샀으면 종가에 샀으면 네. 오늘 오른 것만 3% 수익인 거예요. 근데 1년, 포드라든지 GM은 네. 100%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 빨리 쫓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은 했고요. 아. 일단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4거래 연속 올랐고 개인 투자자 매도했고 외국인 기관이 이걸 받아가는 상태인데 네. 이게 지금 다음 주에 배당락을 앞두고 28일까지 주식을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지금 최근에 레포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나오고 있는데 지금 D-1일이라 D-2일 즉 28일 전후로 해서 마이너스 1일 2일까지는 개인 투자자가 매도를 하고요. 그날 28일까지가 매도 클라이막스를 하는데 요약을 하자면은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 전반적으로 지수는 한 2년 연속 저점이었다라는 레포트는 제가 봤어요. 개인 투자자가 다음 주 27, 28일 팔더라도 네.
주가 같은 경우는 딛고 올라왔다는 거죠. 일단 물론 과거의 경험이었기 때문에 다음 주도 그렇지는 않을 수 있지만은 일단은 외국인 투자가라는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개인 투자자의 매도를 받아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일단 맞을 것 같고 네. 일단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아침에 시작을 할 때 조금 걱정했던 것 같은 경우는 어제 오후에 나왔던 뉴스가 그 중국에서 시안 쪽에 그 확진자 수가 많이 나와서 락다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락다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더라도 삼성전 치안 공장이 파운드리 쪽 굉장히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아침에 빠르게 레포트들이 나오더라고요. 이미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큰 걱정은 없었다 해서 이런 단발적인 뉴스가 일단 오늘 삼성전자 상승이라든지 하이닉스 상승을 꺾진 못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그저께 뉴스 보시면 하이닉스에서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가 나왔는데 네. 중국에 허가가 나왔었죠. 근데 하루 좀 쉬고 오늘 아침에 하이닉스 목표가 상향이 두세 군데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목표가 상향이 계속 나왔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가 나왔기 때문에 IT 투톱 두 종목이 일단 추세가 꺾이지 않고 그래도 시장을 이끌고 있다라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제가 수요일날 나왔었는데 수요일 시장과 오늘 다른 점은 뭐냐면요. 네. 수요일 오늘은 자동차가 땡겼습니다. 네. 정말로 자동차가 끝까지 땡긴 적이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오늘 끝까지 땡겼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제 저번에도 이제 중소형주 단 성장성 단에서 확산이 일어나면 그쪽 섹터는 좋게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오늘 특이한 현상이 나타난 게 현대차 당연히 올랐고요. 네. 그 현대차 오를 때 위아도 베타 계수가 크기 때문에 많이 오르고 네. 만도도 오르고 뭐 이런 만도, 모비스 뭐 다 올랐던 다 잘 올랐죠. 네. 근데 좀 특이했던 현상은 부품주들이요. 자동차 네. 부품주들이 크게 올랐습니다. DIC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쳤고요. 경창산업 15% 이런 네. 식으로. 근데 이 종목들을 네. 제가 봤을 때 오늘 아마 특징주로 회전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봤을 때 제 기억에서 작년 기억을 해보시면 현대차가 처음으로 EGMP 공정 구축한다고 했을 때 그때 협력사들이 막 상한가치 올라갈 때 네. 그때 종목들입니다. 그럼 오늘 뉴스단에서 물론 뭐 26년 전기차 판매체 목표 상향이라든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엔젤 개발 센터를 폐쇄했다는 그래서 전기차 시장으로 빨리 뛰어들겠다라는 이런 뉴스단이 네. 이런 작년 EGMP 관련 부품 섹터로서 수급을 전이시킨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근데 그런 정보도 보시면 진짜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살아나고 있다 하면 아 자동차 쪽도 이제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 대열에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좀 들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IT 쪽이라든지 그리고 그 자동차 쪽이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이끌었는데 좀 빠진 것 같은 경우는 여전히 바이오 쪽, CMO 쪽,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CMO 쪽 종목들이 좀 백신 쪽 종목들이 좀 밀렸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여기서 좀 더 상승을 했던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제가 오늘 제목을 삼성전기 귀환했다고 좀 삼성전기 네. 거의 한 7% 가까이 맞습니다. 올랐죠. 네. 이게 정말로 삼성전기 좀 강력하게 올랐는데 네. 저희가 이제 제가 시향을 하면서 PCB 쪽 뭐 심텍이라든지 제독전자 네. 코리안 서킷은 우리가 오른 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PCB 하고 이제 FCBGA 김지선 센터장이 나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FCBGA의 탑픽은요 삼성전기거든요. 삼성전기가 진짜 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오늘 뉴스가 나온 게 삼성전기에서 FCBGA 공정 베트남 1조 투자가 나왔어요. 그만큼 저기 생산이 그만큼 이제 공급 부족이 있다는 얘기고 네. 1조 같은 경우 투자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센세이션한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가 눈에 딱 보이니까는 삼성전기가 또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네. 제가 오늘 여기 댓글 이런 걸 보니까는 그럼 심텍 왜 올라 왜 안 올라 이렇게 하는데 오늘 같은 날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 워낙 그 대장주로서 등극을 했고 다른 기판 관련주 같은 게 삼성전기 수급을 오늘 뺏긴 거예요. 네. 그래서 기존에 많이 수익 나셨으니까 일단 오늘은 삼성전기 상승을 굉장히 좀 기분 좋게 보는 거고 FCBGA 공정 같은 경우가 패키지 기판 쪽에서는 하이엔드급 급판왕이라고 얘기를 하니까는 그 밑에 있는 공정들까지 낙수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 지난 시간에 센터장님께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 얘기하신 것 같은 경우가 지금 주가로서 바로 발현이 되고 있으니까는 일단 지금 우리 저희 시장을 보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우리가 공부했고 과거에 이렇게 생각했던 섹터들이 시장이 어떻게 보면 14포인트면 많이 올라온 거 아니거든요. 미국은 막 2%씩 올라야 되는데. 근데 나름 강하게 반등을 해주니까는
그래도 우리가 처음에 집중했던 섹터긴 하거든요. IT라 자동차. 그러니까 시장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자동차주가 좀 전에 상승을 할 때 조금 아쉬웠던 점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수까지 좀 들어왔으면 좀 더 강력했을 텐데 안 들어왔어요? 현대차 빼놓고는 다 외국인 다 팔았습니다. 기아라든지 팔았어요? 모비스. 예. 근데 세게 들어온 건 기관들이 세게 들어왔어요. 이게 지금 의미하는 바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가 좀 약간 그 패를 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동차의 반등 시기. 네. 반등을 할 수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었을 텐데 그 반등 시기 같은 경우를 현대차에서 엔진 개발 센터를 폐지했다. 전기차 넘어왔다. 이런 뉴스 단으로 활용을 해서 이렇게 넘어갔다는 것 자체도 네. 일종의 오늘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시장 이게 좀 확산되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거래소보다는 거래소는 위에서 밀리기 좀 덜했는데 코스닥이 좀 더 밀리긴 했었어요. 네. 근데 그러더라도 코스닥의 대장 섹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게임 섹터 여전히 오늘 강했고요. 조금 다르게 본 것 같은 경우는 구 게임 빌이죠. 컴투스 홀딩스가 오늘 9% 올랐는데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섹터가 어떻게 살아날까? 언제 살아 생각할 때는 그 중에 대장에 있는 종목이 신고가를 한번 써야 된다. 그 네. 생각을 하는데 컴투스 홀딩스가 여기서 조금 더 오르면 신고가예요, 이제. 최근에 게임주 엄청나게 조정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오늘 코인은 지분 직접 취득했다는 뉴스가 나오긴 나왔어요. 네. 나왔으면 그렇지만은 시장이 안 좋으면 안 오르거든요. 그리고 음봉으로 크게 밀리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만 오르면은 이제 신고가가 나오는 시기까지 온 거고 네오이즈 홀딩스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다음 주에 만약에 시장이 조금 더 성장성 섹터로 가게 된다면은 이쪽으로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네. 게임주 쪽이 살아나니까는 우리가 한 10월 11월 달에 좀 힘들었었던 메타버스 섹터 드디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뮤직 네. 스튜디오가 14% 올랐고요. 네. 자이언 스텝이 4% 올랐고요. 뮤직 스튜디오도 많이 빠졌습니다. 네. 아, 차트 보면 오른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오른 폭이 13%예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뭐 뉴스단에서 좀 약간 이게 재밌는 게 뉴스단에서 어제 뉴스거든요. 그 이정재랑 정우성 씨 있는 아티스트 컴퍼니 네. 지분 인수를 해서 컴투버스랑 같이 협업을 하겠다 이런 건데 어제 안 움직였거든요. 근데 오늘 갑자기 움직여요. 그러면은 뉴스라는 것 자체가 그날에 안 움직인 뉴스와 이거 과거에 있었던 뉴스가 시장에 맞으면서 그걸로 빌미로 오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경우가 좀 시장에서 회자가 되면서 오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고요. 뉴스는 이미 나왔는데 네. 그쪽 섹터에 크게 뭔가 돈 몰릴 만한 분위기가 아니었다가 그쪽 섹터에 돈 몰린다 싶을 때는 이미 어제 다 밝혀진 뉴스긴 하지만 그 뉴스를 매개로 확 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최근에 포착한 것 같은 경우는 네. 그 종목 레포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종목 레포트들을 매수하는 순간 같은 경우는 그 레포트가 나온 종목의 섹터가 움직일 때 매수해도 돼요. 근데 그 섹터가 움직이지 않고 그냥 개별 이슈였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 일주일이든 3일 후든 그 섹터가 움직일 때 그 종목 먼저 움직이더라고요. 레포트가 나온 경우에 그렇죠. 나와서 그날 밀렸더라도 예를 들어 조선주 섹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A라는 종목이 있으면 그 종목이 안 움직이다가 이제 그 다음에 움직일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현장에서도 이제 레포트 무조건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지금 나온 레포트들이 막상 오늘 움직이지 않더라도 다음에 내가 매매를 하고 혹은 공부할 포인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 나오는 거 꼭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뉴스단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한쪽으로 쏠려서 움직이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 매매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오늘 아까 이제 그 백신 섹터 좀 빠졌다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그 화이자 관련주들 있잖아요. 네. 그것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화이자 관련주가 그 인맥 뭐 이런 거 있으면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오늘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빠진 종목을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네. 그나마 많이 빠진 섹터를 찾아보니까 제일 밑에 화이자 섹터라고 써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상 급등했던 것 같은 경우는 네. 그냥 빠지는 게 맞고 그날 이렇게 가끔 이렇게 저희 짚어드릴 때 아 이런 거는 내가 이렇게 알아야 되겠다. 팩트만 좀 알아주면 되니까는요. 확인하셨으면 어떨까 싶고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을 오늘 봤을 때 산타 랠리라고 하긴 좀 그렇긴 했지만은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네. 산타 할아버지가 그러더라도 뭔가 이제 매수세 선물은 주고 간 것 같긴 해요. 네. 오늘 저기 작은 뉴스긴 한데 그 이제 그 우주항공 섹터에서 종목들이 팡팡팡 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아픈 공급 계약이 75억밖에 안 됐는데 그 종목이 15%씩 올라갔다 봤다 이렇게
그러니까 투심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라는 증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물론 윗골이 다 밀리긴 했지만은 일단 시장 다음 주에 좀 더 좋아지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뭐 개별 종목보다도 네. 우리 투자가 분들이 지금 제일 많이 사신 종목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뭐 두 달 전만 하더라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네. 다들 스트레스 받으시고 뭐 이제는 한국장 안 되겠다 뭐 이런 얘기부터 했지만 하이닉스가 이제 9만 500원 갔다가 오늘 13만 원 찍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삼성전자도 오늘 이제 8만 원 다시 맞습니다. 회복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저는 이제 많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뭐 7만 원에 사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8만 원에 물리신 분들은 또 7만 원에 물타기 하셔가지고 그 단가를 뭐 7만 7천 원, 7만 8천 원 이 정도가 이제 평균 단가로 맞습니다. 만들어놨는데 예, 맞습니다. 예. 오늘 이제 전부 다 거의 다 이제 네네. 플러스가 나서 네네. 산타 할아버지가 준 최고의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아유, 뭐 그렇게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정프로님은 네. 최근에 뭐 그래도 계좌들이 보니까 네. 산타 할아버지 선물을 이미 최근에 한 2주 동안 계속 받으시는 느낌이었어요. 뭐 아직은 뭐 배고픕니다만. 아직은. 예, 그러나 그래도 조금 조금은 그래도 전보다는 네. 괜찮은 움직임이 예, 제 계좌에 포착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역시 뭐 정프로의 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네. 네. 내년에는 아마 정프로의 종목들이 헐헐 나는 그런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박현상 차장님과 함께 네. 시장 마감 상황 체크해봤고요. 우리 박현상 차장님, 네. 우리 박선수 TV라는 또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죠? 아 예. 네, 박선수 TV 거기서도 다양한 이야기 더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메리 크리스마스, 좋은 저녁 되시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들을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네,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